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행적과 극단적 선택의 배경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커지게 됐습니다. 부산 서울시장 선거에 이어 경기 경남지사의 선거 가능성도 열려있어 윈이 대선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6%까지 올리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렸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부산에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물이 불어나 차량이 떠내려가는가 하면 주택과 도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순식간에만 물이 들어본데 저까지 떠내려가 차 꽂고 왔다 지금.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받은 팀닥터라 불렸던 안모 씨가 대구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안 씨의 거주지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실종 소식을 전해드렸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9년 가까이 천만 서울을 이끌며 잠재적 대권 후보로 거론됐던 유력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서울 시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기 직전 성추행 피소라는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있는 박 시장이 죽음에 이르게 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정치 사회적 파장까지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하다. 박 시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첫 소식 조영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북악산 기슭에서 들것을 들고 내려옵니다. 어제 오후 5시 17분 박원순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지 7시간여 만에 박 시장이 인적 드문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박 시장을 찾기 위해 경찰과 소방대원 770여 명을 포함해 수색견과 드론까지 동원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또 밤인데 또 오늘 달에 또 빛이 또 없어가지고 수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인명구조견이 그래도 냄새를 맡고 가니까. 박 시장의 시신은 곧바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빈소가 차려진 병원 앞에서는 박 시장이 남긴 유언장도 공개됐습니다. 박 시장의 유언장은 시신이 발견된 북악산 현장이 아닌 시장 공관 서재 책상에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에 손으로 써내려간 유언장은 모두 7줄 분량. 지인과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단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이쪽에게 내내 미안하다. 서장에서 부모님 한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 실종되기 하루 전 전 비서가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과 관련해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틀 전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박 시장을 고소한 사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것인지 실체를 규명하는 일마저 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전직 비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건 지난 8일 오후입니다. 지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유입니다. 전 비서는 변호인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어제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성추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피고소인인 박 시장도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숨진 채 발견되면서 더 이상 조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가 숨졌을 때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소권이 없다는 의견을 담아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고소에 대해 언급 자체를 꺼리고 있습니다. 피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고소가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SNS에는 고소인이 작성했다는 정체불명의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가족 대리인인 문미란 전 서울시 정무부 시장은 일방의 주장이나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일을 삼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에 서울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8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박 시장은 취임 이후에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젠더특보를 임명할 정도로 여성 인권에 앞장서왔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페미니스트를 자처해온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젠더특보를 신설하는 등 여성인권 신장에 노력해왔습니다. 성평등 도시 서울을 위시해서 전국으로 성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직원 사이에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도 시민에게 사과한 뒤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보다 엄중하게 판단하고 가해자를 직무 배제 대기 발령 조치하였습니다.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여성안심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온 서울시는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박 시장이 그제까지만 해도 서울형 그린뉴딜 기자회견을 열정적으로 진행한 만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저희도 이제 듣고서 솔직히 좀 거짓말인 것 같아가지고 몸이 좀 아프신가 보다. 그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서울시는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서정협 행정일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에 많은 조문객들이 오갔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이지윤 기자, 어떤 사람들이 조문을 왔나요? 예, 박원순 시장의 빈소에는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생전 고인과 인연이 있던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 시간 전쯤엔 정세균 국무총리가 빈소를 찾았고요.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줄지어 조문했습니다. 유족들이 요즘 여러 대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과 손학규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는 물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종교계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조문도 이어졌는데요. 최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논란의 중심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빈소를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볼벼로 와서 비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왔다가 내려가는 중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서울시는 박 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를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발인은 오는 13일입니다. 구체적인 장례 일정은 조만간 열릴 장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내일부터는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해 시민들 조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박원순 시장의 실종 소식과 사망 소식에 많이 놀라셨죠. 취재진이 서울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많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청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그 앞에 시민 분향소가 설치된다고요? 네, 제가 나와 있는 시청 광장에는 분향소 설치가 한창인데요. 오늘 밤중으로 설치를 완료하고 내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 소식에 시민들은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성추행 고소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본인이 좀 소명을 하고서 당당하게 버티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성추문 사건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도 밝힐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희도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온라인 반응도 엇갈립니다. 박 시장을 추모하면서 허망한 심정을 드러내는 게시물도 있지만 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단체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저는 상당히 무책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전 비서를 향한 악성 댓글이 잇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분이 피해자 후소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상털기나 2차 가해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하는 점을 호소드립니다. 경찰은 고소인인 전 비서를 향한 악플에 대해 증거 확보에 나서는 등 수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광장에서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임 기간은 3180일에서 멈췄습니다. 본인 스스로 조선시대부터 따져도 최장수 서울시장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역대 가장 오래 일했던 서울시장입니다. 더 큰 꿈도 꾸었었지만 이제는 일장춘몽이 됐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그의 정치 인생을 짚어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독재 시절 권인숙 씨 성고문 사건,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 등을 맡으며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참여연대와 아름다운 재단, 희망 제작소 등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돈이 없는 저희 시민단체가 회원들의 모금을 통해서 이런 그 광고를 내게 됐고요. 정치에 입문한 건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이었습니다. 당시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양보로 야권 단일 후보가 돼 당선됐습니다. 좋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기 힘든 이런 결론을 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4년 재선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부상했습니다.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 대응으로 대권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출마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데 저도 유력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이 왜 없겠냐. 하지만 당내 지지 기반은 탄탄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2017년 치러진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도전했지만 지지율 저조로 중도 포기했습니다. 3선 최장수 서울시장이 되면서 다시 대권 꿈을 키운 박 시장. 우리가 지금 익숙했던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두고 그의 도전은 멈췄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여권 지자체장들이 줄줄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면서 정치 지형에도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동시에 뽑게 생겼습니다. 강재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이 연이어 악재를 맡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고 우거돈 전 부산시장은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모든 잘못은 오로지 제에게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면서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졌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두 지역의 유권자는 1142만 5천여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와 댓글 조작 사건 연루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선거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국 선거에 준하는 재보궐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어느 한 도의 선거를 갖다가 전제로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안희정 전 지사와 박원순 시장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퇴장하면서 여권의 차기 대선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여권 인사들은 박원순 시장의 상가에 총집결했습니다. 박 시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직접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묻는 기자를 향해 강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와 함께 추모 메시지까지 전달했습니다.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 12기로 시민운동과 민변활동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당내 경선에서 맞붙었는데 박 시장이 중도 포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빈소를 찾았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일정을 취소하고 조문했습니다. 박홍근, 기동민, 천준호, 허영 등 이른바 박원순계로 불리는 의원들은 돌아가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등 당권 주자들은 SNS에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홀연히 가버린 형님이 밉다며 숙제만 잔뜩 두고 떠난 당신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천만 서울시민을 이끌던 유력 대선주자의 죽음에 당혹해하면서도 성추행 의혹 제기에 대해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가뜩이나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더욱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성추행 의혹 관련 당대응을 묻는 한 통신사 기자 질문에 혼잣말처럼 기소거를 내뱉었습니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합니까? 그걸 최소한도 가릴 게 있고 논란이 커지자 강훈식 수석 대변인은 송구하다며 사과했습니다. 천하의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도 파장도 큽니다.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이 박 네. 시장의 유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짧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서에는 죄송하다, 감사드린다, 미안하다는 박 시장의 심경만 짧게 담겼습니다. 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유서만 봐서는 이 정확한 이유를 알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사실 저희 취재진도 어제 뉴스 시간 전에 이 박 시장에 대한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보도를 네. 자제했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이제 한창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이라서 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가 성추행 의혹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무래도 실종 시점이 성추행 의혹 고소장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이다 보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후 관계는 맞지만 이 인과 관계까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인과 관계 따질 수 없게 됐습니다. 이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박 시장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됐습니다. 이 정치권도 시민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이번 일에 대해서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이 명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 통합당 그리고 국민들도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의 사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전에 다른 사건과 연계지어서 함께 다뤄야 될 건인지 아닌지조차도 저희가 아직 판단할 만한 정보가 없거든요. 피해자 입장이라든지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원들의 의견도 분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에는 모든 예우를 갖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도리다. 민주당으로선 이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글들도 있는 반면에요. 왜 애도만 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입장도 없냐. 이 당 차원에서 추모했으면 피해자 위로도 당 이름으로 해라. 이런 글들도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시장의 장례 절차를 두고도 지금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초유의 현직 시장 사망이다 보니 장례 절차도 처음 해보는 건데요. 이 서울특별시장은 이 서울시가 주관하는 장례인데 이 장례 절차가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서울특별시장 말고 가족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5일간 치러지는 것에 대한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추행 의혹 수사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종결된 만큼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러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현재 이미 20만 명에 넘는 시민들이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네, 조금 이른 감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워낙 파장이 크다 보니 짚지 않을 수는 없어요. 결국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커지게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 4월 7일로 예정돼 있는 이 재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후보를 내느냐, 이게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당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부산시장이었던 오거돈 전 시장, 여직원 성추행을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죠. 당시에도 부산시장 후보를 민주당에서 내는 걸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갈렸는데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계속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현재 입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사실 의혹만 있을 뿐 아직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결론적으로 서울시장 후보는 내고 부산시장 후보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나온 6.17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더 올라가고 고위공직자와 정치인들의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며 여론이 나빠졌죠. 이번엔 다주택자에 대해 역대 최고로 높은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 내용 먼저 박정석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규제 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6.17 대책. 하지만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리는 22번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두 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3.2%의 두 배로 지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보다도 높아진 겁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1주택자가 집 한 채를 더 사면 8%, 세 번째 집을 살 때부터 12%의 취득세를 물게 됩니다. 또 단기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집을 산 지 1년 안에 되파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70%, 2년 미만은 60%로 올려 적용합니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집을 팔 때도 기존 양도세율의 최대 20에서 30%포인트를 중과합니다. 양도세 강화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해 다주택자들이 안 사는 집을 내놓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민영주택에도 최대 14%까지 할당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더 쳐주는 대상의 소득기준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바꿔 문턱을 낮췄습니다.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로 주택공급 TF를 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확대 대책은 빠져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정부의 새 대책은 사는 집 외엔 다 팔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이런 압박을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세금 부담이 아무리 높아도 집값은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김철웅 기자가 현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 지구에 아파트 세 채를 갖고 있는 박모 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높인 이번 대책에도 처분 계획은 없습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기존에 앞으로 추후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안 팔 거고 자산의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도세 부담도 있어서 당장 팔기보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팔고 싶어서 양도세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 추후 더 구매는 하지 않겠으나 기존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더 추세를 지켜보고
일단 보유할 생각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응답이 61%, 이번 정부 들어 최고치였습니다.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강남 3구에서도 당장 집을 팔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전부터 미미에 종소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하시던데요. 세금 걱정은 하시지만 물건을 팔아달라 이런 건 없어요. 집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관망세로 돌아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빚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은퇴한 다주택자처럼 소득 없이 자산 가치만 높은 경우 집을 빨리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뭐 은퇴를 하시고 이제 여러 차 갖고 계신 분들 계셔서 정부세가 좀 생각 외로 좀 세게 나와서 나올 것 같아요. 뭔가. 그냥 가만히 살고만 있어도 내야 되는 거니까. 한편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3년 전 세제 혜택을 주며 장려했던 임대사업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한 데 대해서 임대업자들은 반발하며 감사원에 국토부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자, 집이 여러 채 있는 분, 한 채 있는 분, 없는 분도 있으실 텐데 각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22번째 대책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다주택자에게는 전례 없는 세금 폭탄을 때리고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의 부담은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먼저 다주택자는 기존보다 세금 폭탄을 때린다. 흔히 말하는 종부세를 많이 올리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전문가와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와 마포구에 84제곱미터, 다시 말해 28평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올해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 현행세율을 적용하면 1,85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얼마일까요? 내년 공시지가가 10% 오른다고 가정하면 예상 종부세는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거의 3배가 뛰어오르는 겁니다. 이 정도로 세금 부담이 커지면 팔고 싶은 사람도 많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팔 때 세금 양도세도 많이 오른다면서요. 이렇게 되면 이도저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다주택자의 경우 최고 72%까지 오릅니다. 네. 그런데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가 집을 산 지 1년, 2년 만에 되파는 경우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 앞서 언급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 한 채를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3억 원 양도 차익을 낸 경우에 세금을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율이 70%까지 올랐기 때문에 새롭게 계산하면 납부세액은 2억 3천만 원으로 1억 원이 오릅니다. 단 이 정책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요. 그 전까지 집을 팔면 된다는 신호를 준 겁니다. 유예기간을 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아까 집이 없고 필요한 사람, 무주택자들에게는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장 눈에 띄는 건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많던 적던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기진 않았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는 내년 6월 1일까지는 다주택자는 최대한 집을 팔게 하고 무주택자는 집을 사게 하는 거겠네요. 그래서 집값이 잡히냐가 중요할 텐데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직접 또 물어봤습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시장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하락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 대책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지적되고 있는데요. 양도세 인상이 시행되기 전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혜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부산에 물폭탄이 쏟아져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장마전선이 일요일 다시 남부지방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강한 빗줄기에 차량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운전자들이 다급히 차량들을 옮겨보지만 강한 물살에 밀려 좀처럼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몇몇 차량들은 끝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차를 겨우 막고 서 있습니다. 하천을 흐르던 물이 둑을 넘어 범람해 인근 주택까지 덮쳤습니다. 아, 굽이 쳐졌다는 게 굽이 때려가지고는 어찌 할 수가 있냐 하며 혼자 놓지 않는데 순식간에 막 밀리 들어본대. 저까지 떠내려가 차 붙고 왔다 지금. 어젯밤 호우경보가 발령된 부산 지역에서 시간당 최대 79mm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오전까지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20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돼 통제되는가 하면 빗길 교통사고도 속출했습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달리던 차들이 침수돼 멈추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가 침수되면서 초등학생 15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루 119에 접수된 구조 신고는 190건이 넘습니다. 고립된 애가 있어가지고 걔를 업고 반대편에 부모님한테 이제 데려다 주는 순간이었거든요. 하교하는 애들하고 학원에 있던 애들. 기상청은 남해상에서 유입된 다량의 수증기가 부산 인근에서 비구름대로 발달해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들어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장마전선은 일요일 다시 북상해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전남 고흥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0명 넘게 다쳤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없어서 피해가 컸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 한 여성이 몸을 밖으로 빼낸 채 구조를 기다립니다. 소방관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전남 고흥의 종합병원에서 불이 난 건 새벽 3시 42분쯤. 1층에서 시작된 불과 연기는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빵 소리가 세 번 났어요. 나와서 보니까 이미 불길은 솟아버렸고 환자 보고 이분처럼 피는 오지 그냥 무감이 상태죠. 그냥 기지맥진해.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시간 2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이 사고로 입원 환자 3명이 숨지고 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병원에 있던 86명 중 1층으로 탈출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소방대가 동원한 사다리차로 구조됐습니다. 이삿짐 사다리차를 운영하는 주민은 본인 사다리차를 이용해 6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기는 터졌었고 소리가 나면서 막 터졌었고 사람들은 또 막 살려달라고 하지 우선 사람도 구해야 된다는 것이. 불이 난 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이 병원은 당시 소방법에서 정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법이 바뀌면서 설치 대상이 됐지만 3년 유예기간 탓에 설치를 미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인물이죠. 팀 닥터라 불렸던 안모 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안모 씨가 오늘 대구 주거지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팀 닥터로 불린 안모 씨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일파만파하면서 자취를 감춘 뒤 열흘 만에 체포된 겁니다. 경찰은 살고 있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여러 선수들에 대한 폭행과 불법 의료 행위, 치료비 강요 그리고 성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오늘 국회에서 다시 한번 관련자들의 엄중 처벌을 호소했습니다. 한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딸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자 행복이었습니다. 안심하고 딸을 맡길 수 없었던 체육계 현실은 이제 모두에게 숙제로 남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 피해자 보호 강화와 수사 속도를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고 최숙현법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한 일명 최숙현법을 지난 7일 발의한 상황이라 고 최숙현 선수의 사건에 대한 수사와 법 개정 모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학교가 더 불안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교사 두 명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것에 이어서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졸업생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남학생이 초등학교 교문을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학교 여자 화장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뒤 달아나는 겁니다. 경찰 수사 끝에 붙잡힌 범인은 2년 전 이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이었습니다. 두 차례나 학교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학생이 그 선생님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지고 카메라 촬영하다가 이제 그게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해당 사건을 한 달 넘게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실을 안 뒤 24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을 무시한 겁니다. 학교의 학생이나 직원이 뭐 범인이나 가해자 이런 게 아니고 외부에서 침입해가지고 우리 학교 선생님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그 보고 사안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 이 때문에 교육청은 불법 촬영을 한 교사 두 명을 적발했다는 사실을 공개할 때도 해당 사건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이번 학년도에는 지금 이 두 사건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담당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접한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자고 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 역할하겠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 어제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직 유지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 검찰의 실수 때문이라는데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고 또 법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죠. 1심은 이 차량과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선 유무죄 판단이 1심과 같았지만 벌금이 올라가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는데요. 검찰이 쓴 항소장에 문제가 있었다. 즉 검찰이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죠. 대법원은 검찰이 쓴 항소 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있고 왜 형이 가벼운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항소 사건은 이 판사가 유무죄를 판단할 때 검찰이 항소한 사유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검찰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 사실상 양형부당 주장 자체가 없었다고 보고 항소심서 이 벌금 액수를 올린 게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각에선 항소장에 양형부당이라고 관례적으로 써왔다며 절차상의 문제로 면제부를 줬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도 양형부당이라고만 쓴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남았으니 항소장 고치면 안 되냐 묻는데 가능할까요? 항소장 바로 잡을 수 없나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내야 됩니다. 그걸 넘겨버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새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분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 코로나19보다 치사율이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병했다며 중국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동 제한령을 다시 강화한 카자흐스탄. 그런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의 언론 매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카자흐스탄 일부 지역에서 집단 발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치명률이 높은 정체불명의 폐렴 감염이 늘고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부와 남부 지역 세 곳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폐렴으로 1,772명이 숨졌다는 겁니다. 사실이라면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인 264명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은 셈입니다. Когда уже сам столкнулся, когда начали хоронить людей, вот это стало не шутки.
그러나 카자흐스탄 보건당국은 중국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지 다른 변종인지는 알 수 없다며 중국 대사관이 왜 정체불명의 폐렴이란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카자흐스탄 입국자 가운데 폐렴 증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체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는 게 중요하겠고 저희도 입국자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지는 계속 그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중국에선 신종 돼지독감 바이러스와 흑사병이 잇따라 발생해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전 세계 최강 국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13만 명인데 남부 지역은 한 개 주마다 하루에 100명씩 사망하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해변에서 여가를 즐기는 미국인들은 마스크 착용을 잊었고 텍사스의 로데오 관중석에선 거리 두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Because it's against our constitutional rights. They shouldn't be able to dictate what I wear. 미국에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제 311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도 6만 5천 명으로 최고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We have seen an expone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cases that we've had of COVID. The hospital has had to expand. 지금까지 13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환자가 숨졌는데 어제 하루 남부와 서부 3개 주에선 각각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 시장은 통제 불능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다시 봉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I would think we need to get the states pausing in their opening process. 이런 가운데 침방울 전파 견해만을 고수하다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정한 세계보건기구 WHO는 방역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사람이 밀집한 실내 합창 연습실, 체육관과 음식점 등에서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하고 꼭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한 겁니다. 미국 최대 커피 전문점인 스타벅스도 오는 15일부터 9천여 개의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자, 법무부의 별림.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별림인가요? 맞습니다. 청아국 열린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장관의 수사 지휘권 관련 법무부 입장문 초안을 SNS에 올려서 유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추 장관이 어젯밤 SNS에 자신의 카카오톡 등을 공개하며 직접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명 내용에 앞서 눈길을 끈 게 추 장관 아이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별림이라고 돼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문 대통령을 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인지 추 장관의 아이디 별림이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럼 달림과 별림이 되는 건가요? 네. 어쨌든 내용을 좀 살펴보죠. 그럼 사전에 최강욱 대표에게 유출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어제 법무부가 내놓은 해명과 같은 해명을 한 겁니다. 그 초안을 자신이 직접 쓴 거고 초안과 수정안 모두 공개를 지시했다는 증거를 이렇게 상세히 제시했는데요. 특히 일부 비서실 직원들이 주변에 초안을 전달한 것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초안에 이게 군사재판에 등장하는 수명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이 네. 법무부관 출신인 최강욱 대표가 직접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평소에 법무부와 검찰이 쓰지 않은 수명자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사전 조율 의혹이 나온 건데요. 추 장관은 왜 자신이 수명자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초안과 수정안 둘 다 배포할 것을 지시했는데 초안은 기자들에게 배포되지 않고 수정안만 배포됐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럼 추 장관이 어쨌건 해명을 한 건데요. 네.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말까지 쓰며 강하게 밀어붙였던 야당은 그 해명에 수긍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도 최 대표가 법무부 장관 측과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연락하며 주요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공격했는데요. 최 대표는 지인에게 초안을 보낸 게 무슨 큰일이냐는 입장입니다. 수행하던 비서진들은 많은 분들한테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건데 네.
그게 그렇게 엄청난 일인가요?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현재 피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오늘 최강욱 대표와 초안을 보낸 법무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이 문제도 결국 법정에서나 진실이 가려지겠네요. 지금까지 열한야랑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 겉만 보면 연내 북미정상회담은 없다며 엄포를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자세히 뜯어보면 트럼프 미 정부와의 협상 의지가 강하게 엿보입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연내 정상회담이 미국에게나 필요하지 북한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못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김 부부장은 어디까지나 개인 생각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친분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거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탑다운 방식의 친분을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북미의 유일한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한 것도 결국 협상 의지가 있는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도움이 된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밝히자 미국 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We're very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this conversation, whether that's at levels beneath the summit or if it's appropriate, there is a useful activity to take place as senior leaders get back together as well. 하지만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영변 폐기와 일부 제재 해제 카드는 재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면서 대화 재개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 투수 NC의 구창모 그리고 키움의 요키시가 벌이는 경쟁이 갈수록 뜨거운데요. 서로를 의식하는 경쟁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잠실로 가보겠습니다. 사공청근 기자, NC의 분위기 오늘도 뜨거운가요? 네, NC는 2위 키움과 4경기 차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률도 무려 70%에 달하는데요. NC의 1위 질주, 바로 이 선수를 빼놓고 논할 수 없겠죠. 저희가 경기 전에 구창모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요즘 뭐 경기를 하나 안 하나 계속 다 전부 다 분위기가 좋고 지고 있어도 좀 뭔가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 네, 그런 분위기 속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NC는 어제 경기에서도 노진혁의 만루 홈런에 힘입어 SK를 꺾었습니다. 지난 6번의 3연전 모두 2승 1패 이상의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완 선발 구창모는 이번 시즌 팀의 토종 에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8승 무패, 평균 자책점 1.48 등 거의 모든 지표가 리그 최정상급입니다. 키움의 외국인 선수 에릭 요키 씨와 기록 경쟁에도 불이 붙었는데요. 요키 씨는 어제 경기를 승리로 이끈 뒤 구창모의 기록을 체크하고 있다며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신경 안 쓴다면 거짓말이고 내 경기 던지는 걸 보면서 좀 좋은 부분은 조금 저도 배우려고 하고 선의의 경쟁 그러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곳 잠실에서는 NC와 4위 LG의 시즌 3차전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NC가 경기 초반 타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현재 4-1로 경기를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이번 장맛비, 지금은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 북부에 또 한 차례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어 비상입니다. 앞으로 영동 북부에는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더 오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5에서 50mm의 비가 더 온 뒤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구름이 많겠고요. 흐린 하늘은 계속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장맛비는 쉬어가지만 일부 내륙 지역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다시 남부 지역에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는 충청과 전북, 영남 서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이 30도, 대구는 29도로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예상되고요. 종일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강풍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취약 지역에서는 미리 대비해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600년 전 무학대사가 기쁘게 골랐다는 아늑한 명당을 둘러싸고 있는 한양도성. 멀리 지방에서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등불이었고 성안 백성을 지키는 안식처였습니다. 지금도 전체 길이가 18km를 넘어서 세계 수도 성곽 유산 중에 가장 큽니다. 경복궁이라든지 남산타워 말고도 서울에는 한양도성이 있습니다. 한양도성. 하루 종일 그러면 네. 진짜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네. 잘 알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박 시장은 한양도성을 걸으면 소원이 이뤄진다며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그런 그가 모두 안녕이라는 짧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한양도성길을 걸어가 세상을 떴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그 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합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